아침이 밝아오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기쁨을 누리라는 뜻이고 하루하루 저녁이 어두워지는 것은 실패나 아쉬움은 묻고 살아가라는 뜻이라 합니다. 오늘 들꽃 얘기는 으뜸나물 곤드레 이야기입니다. 곤드레와 같이 국화과 은근키 속 식물인 은근키는 전국의 숲 가장자리나 양지에 바른 풀밭에서 자라는 열애살이 불로 약간의 가지를 치며 고추 자라고 잎은 가장자리에 크고 적은 가시가 있고 자주색 꽃이 한여름에 가지 끝에 한 송이씩 위를 향해 피고 열매는 털이 있어 성숙하면 바람에 날려 번식하며 어린 잎은 나물로 먹고 전초를 말려서 약용하는 흔한 식물입니다. 국화과 은근키 속 식물에는 위에 소개드린 은근키와 꽃송이가 아래를 향해 피고 개체가 큰 은근키, 줄기에 지느러미 모양의 가시가 달리고 키가 작은 지느러미 은근키, 다른 은근키와 다르게 잎이 깊게 파지지 않고 어린 잎이 부드러워 나물로만 쓰임이 있는 고려 은근키와 원산지가 유럽으로 간 해독에 좋다는 밀크시슬, 마리아 은근키라고도 부르는 흰무늬 은근키 등 10여종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재배합니다. 고려 은근키라는 이름은 지혈 효능이 있어 피를 은키게 한다고 하여 얻은 이름 은근키에 원산지가 고려에서만 자생한다 하여 고려 은근키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이며 곤드레나물, 곤드레로도 부르는데 강원도 깊은 산속 곳곳에서 제멋대로 자라면서 바람이 불면 줄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그곳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사람과 비슷하다 하여 곤드레라는 강원도 사투리로 불렀다 하며 정식 명칭은 고려 은근키가 국명이고 친숙하고 잘 알려진 곤드레는 향명입니다. 곤드레는 우리 민족이 가장 흔히 먹었던 나물로 전국 산야에서 많이 나기도 하지만 밥이나 죽, 국으로 먹기에 더없이 좋고 다른 산나물은 맵고 톡 쏘는 향이 있어 가끔씩은 먹을만 하지만 곤드레는 삼시세끼 몇 달을 먹어도 달라거나 질리는 일이 없었으며 곤드레라는 이름에는 이 나물로 보릿고개를 버티며 살다 가신 수많은 옛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려 은근키의 꽃말은 근음, 독립, 건드리지 마세요라 부르고 줄기는 윗부분에서 많은 가지가 갈라져 사방으로 퍼지고 잎은 어긋나게 하며 타원형이고 표면은 녹색이며 꽃은 7월에서 10월에 자주색으로 피고 머리 모양 꽃차례가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위를 향해 한 개씩 달리고 꽃은 둥근 종 모양이며 열매는 가을에 있고 갈색에 털이 있어 성숙하면 바람에 날려 번식합니다. 지금은 모두들 곤드레 나무를 최고의 나물로 여기는데 지역 차이는 있지만 자연에서는 5~6월이 제철이고 요즘은 재배를 많이 하는데 1990년대 초에 산나물 건강 바람이 불 전부터 곤드레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어느 계절에나 대처 건조한 곤드레 묵나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곤드레에는 칼슘, 인, 철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을 예방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 합니다. 특히 강원도 정선은 곤드레의 주산지로 곤드레 나물로 밥을 지어 양념잡에 비벼먹는 곤드레 밥은 그 맛이 일품이고 특유의 풍미와 효능으로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곤소곤 고려 은근키 곤드레 나물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